아직까지도 만인의 연인으로 회자되고 있는 오드리 헵번. 그녀는 연기를 할 줄 모를 때 연기를 제의를 받았고 노래를 부를 줄 모를 때 파리의 연인을 부르기를 제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춤을 모를 때 프레드 아스테어와의 춤을 추기를 제의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그녀는 언제나 준비되지 않은 모든 종류의 일을 제의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그녀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스타가 됐을까요? 혹시 아세요? 뻔한 거죠. 왜요? 예쁘니까. 아닌가? 그럼 우리 교수님한테 여쭤볼까요? 네. 왜 인기 배우가 됐을까요? 네. 오드리 헵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tried like me, made to cope with it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거는 제의가 올 때마다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 미친 듯이 노력했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엄청난 노력가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네, 그런 말이 있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이 명언처럼요, 우리 여성분들 노력만으로도 언제든지 세상을 내 편으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네, 노력하면 또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이희구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근데 일은 하면 할수록 점점 이렇게 운이 다가오는 것 같고 네. 더 신이 나고 거기에 가속이 붙어서 그런지 앞으로 발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직업방송을 하면서 너무 많은 걸 배우니까 또 이렇게 젊음이 유지가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그렇지 않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배운다는 거는 살아있다는 거고 그렇죠. 또 그것이 곧 젊음의 비법입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비법인 배움을 찾아서 네. 이제 떠나볼까요? 네, 그녀들만을 위한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중장년 특집으로 계속해서 찾아뵀었고요. 이제 정말 다시 그녀들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로 돌아와서 이제는 여성 취업, 여성들의 직업 찾기를 위해서 다시 또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텐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진짜 채연 씨 말 맞다는 긴 터널 빠져나온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처음 진행하는 것처럼 해볼게요. 순수한 풋내기처럼 네. 월화의 주제를 소개해드립니다. 요즘에는 취업난이 바늘구멍 뚫기보다도 어렵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가장 공들이는 이 취업자들, 취업자들이 가장 공들이는 게 뭔지 아세요? 취업자들 뭐 스펙 쌓기? 스펙 쌓기? 네. 우리 교수님이 스펙 쌓는데 열연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오늘은 삼지선다형으로 해서 퀴즈 낼게요. 그러면 네. 첫 번째 직업 체험, 두 번째 자격증, 네. 세 번째 면접 복장. 쉽죠? 뭘까요? 이 중에서면 자격증? 아, 빙고. 자격증이죠. 요즘 취업 준비생들에게 자격증이 필수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격증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네. 이번 주는 어필하고 싶은 부분을 부각시켜주는 자격증.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취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요목조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예전에는요, 입사 지원 그 서류를 받아보면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자격증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10명 중에 5명은 자격증이 있고 그 상태로 입사 지원 서류를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넘쳐나는 이 자격증 시대에 과연 어떤 자격증이 나의 미래와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는 또 나는 어떤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좋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격증이 뭐 취업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거는 사실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뭐 어떠한 재능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격을 갖췄다 또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취업에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예전과 다르게 자격증이 왜 이렇게 중요해졌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야지만 이제 안심하게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그 분야에서 내가
어떤 지식과 기술을 기초적인 거 갖고 있다. 이걸 아. 증명하는 그런 걸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에, 자기가 기초적인 걸 갖고 있다라는 증명서에다가 이 자격을 취득한 후에 얼마나 경험을 쌓는 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네. 근데 요즘엔 본인의 적성과도 맞지도 않고 그런데도 무조건 자격증을 따놓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도 따놔도 될까요? 저도 이제 실제 이런 분을 봤습니다. 네. 23개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분은 자격증을 따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 같았어요. 원래는 자격증을 하나 가지고 그것이 보완되는 자격증 그런 걸로 있어야지만은 더 유리합니다. 네네. 무조건 다 한다는 거는 남이 보기에는 과연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혼돈이 오는 그런 셈이죠. 쏙 들어오네요. 네. 서로 보완될 수 있는 자격증. 맞아요. 괜찮죠? 네. 예. 그 자격증을요 그러면 요즘 뭐 워낙 쉽게 딸 수 있는 거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딸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좀 올바르게 취득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교육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보다 제일 먼저 큐넷이라고 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자격증에 관련된 망에 있습니다. 네. 그 망에 가면은 내가 자격을 갖고 싶은 그 자격에 응시하는 사람들, 네. 또 응시율, 합격률, 또 어떤 거를 시험을 보는가, 이런 모든 게 망라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도 뭐 아주 오랫동안 그 통계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거기서 비교해서 정말 이 자격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교육기관이 학생들 많이 모집하려고 무조건 이 자격이 유망하다, 전도가 맞아요. 있다. 그러면 네. 그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정확히 갖고 네.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지 그게 올바르게 지금 그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네, 정말 자격증 홍수의 시대예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혹시 자격증 있으세요? 아, 없어요. 운전면허증도 자격증이에요? 그럼요. 아, 그래요? 운전면허증 하나 있네요. 네. 사실 저는 좀 여러 개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요? 뭐 네. 있어요? 자랑 좀 해보세요. 저요? 네. 보완되지 않는 자격증은 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남들이 보기 좀 특이할 만한 거는 저는 네. 다이어트 설계를 해주는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자격증이 있고요. 그럼 이렇게 먹는 것도 이렇게 설계해주고 식단이나 다... 뭐 운동이나 아니면 뭐 심리적인 걸 봐주는 네. 네, 교육을 받고 네. 시험 봐서 예. 한 게 있고 이미지 메이킹, 네. 진로 코칭 이런 게 있고 유효기간이 지나기는 했는데 예전에 저희 아나운서들은 한국어 능력 시험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뭐 그렇게 해서 한 7개 정도 있어요. 네, 사실 7개 정도. 아직까지 크게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요? 교수님은 혹시 어떤 자격증 있으세요? 저는 뭐 저 교사 자격증 옛날에 그 면허증 뭐 그런 겁니다. 예. 왠지 교수님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줄 알았어요. 네. 네. 사실 면허증이야 당연히 필요한 자격증.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그렇지. 사람이라면 없어서는 안 되는 거고 네. 교사 자격증은 교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반드시 또 필요할 거고 이거 외에 뭐 다른 거는 굳이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뭐 제가 자격증도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 결국 뭐 자격증 하나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험도 보고 정말 학생 때처럼 바짝 외우기도 하고 해서 봤는데 물론 뭐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었지만 굳이 이만큼 따야 되는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아까 교수님 그렇구나. 말씀대로 말씀해주신 큐넷 산업인력공단에서 네. 운영하는 큐넷에 들어가셔서 먼저 정보를 좀 보고 이게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걸 파악해보는 게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요즘에 뭐 자격증 없으면은 서류 전형에서부터 탈락이 된다고 그래요. 네. 예, 이런 현실 속에서 직무 역량과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앞서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 요즘 자격증은요 취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수단처럼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취업 준비생뿐만이 아니라요 직장인들도 요즘 그렇게 또 자격증 취득 열풍이 불고 있대요. 왜냐하면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좀 미래를 대비해 놓는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자격증 취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자, 자격증 취득의 긍정적인 사례 OX 퀴즈로 알아볼까요? 그럴까요? 자격증 취득의 긍정적인 사례를 알아보는 OX 퀴즈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채은은 학력보다 개인의 능력을 알려주는 기재로 자격증을 취득했다.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O요. 어? 교수님.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어떻게 해서 O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네. 이론적으로 있다라는 걸 증명서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갑니다. 조재수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스카우트 제의가 활발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자격증을 취득했다. 채은 씨, O, X. 스카웃이 뭐 될 거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저는 O요. O? 그러면 교수님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아닌가요? 왜요? 왜요? 자격증만 취득했다고 스카웃 되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는 조재수는 팔랑귀였군요. 팔랑귀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네, 사례 세 번째예요. 이하나는 대학교 졸업 전에 자격증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심리 차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지현 씨? 이거는 살짝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이번에 X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 정답은 뭡니까? X죠. X예요. 네, 자기한테 네. 맞는 걸 해야지 네. 불안해서 한다. 이거는 벌써 근본이 틀린 겁니다. 네. 그럼 교수님 자격증이 있는 직장인하고 없는 직장인하고 그 직무의 만족도가 달라요? 자격증이 있다면 네. 그 직무를 미리 탐구를 해서 예.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는 그렇죠. 많이 더 느낌을 갖게 되죠. 뭐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임금도 중요하잖아요. 자격증이 있으면은 특별히 뭐 연봉이나 임금이 더 높을까요? 원래 이제 그 어떤 기업에서는 아주 중요한 자격증은 자격수당이 있습니다. 아, 실제로. 네네. 그래서 임금이 높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마 일반적인 이제 자격증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서 나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분야에 관련 자격증이에요. 무슨 아무 자격증이나 예. 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 꼭 반드시 만족도나 임금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게는 그렇지. 못하지만 그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더 높을 가능성은 있죠. 네. 없는 것보다는. 그러면요. 아까 그 사례 얘기하기 전에 요즘 직장인들도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한다 이런 네. 얘기를 했었는데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직률이 좀 높아질까요? 그거는 아니죠. 예. 자기가 이제 다음을 위해서 준비한다 그래서 금방 이직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기회가 와야지 이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나서 금방 이직을 결정하고 이렇게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다 도움이 될 수는 있는 거겠네요. 예. 네. 지금 뭐 자격증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이제는 네. 자격증이 너무 흥수다 보니까 자격증의 시대라고 네, 이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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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일단 기회, 혜택 이런 게 주어지고 또 나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요 자격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격증에 대한 이모저모 그녀의 참 매거진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카로운 눈으로 사회를 분석하는 이하나 기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새댁처럼 예뻐요. 이번 주 주제가 여성의 자격증이에요. 우리 기자님도 취득해놓은 자격증 있어요? 뭐 예전에 10년 전에 처음 취업을 준비할 때 따놨었던 자격증이 뭐 지금 유효기간이 많이 지났을 것 같아요. 뭐 정보검색사 그때 당시에 뭐 유행했던 뭐 맞아요. 컴퓨터 활용 능력은 네. 뭐 계속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운전 면허는 없어요.
없어요? 네, 요즘에 없어요. 거의 필수로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이 없으시고 기자가 되려면 필수로 가져야 하는 자격증이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을까. 기동력을 위해서. 없는데 근데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남들을 좀 불편하게 하긴 하는데 네. 없어도 될 수가 있네요. 재밌다. 네. 그 이제 취업 준비하는 여성들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우리 그 취준생 여성들이 자격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던가요? 사실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자격증을 뭐 취업 준비 시작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따면 뭐 취업이 바로 된다, 따는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아주 일부의 전문직을 빼고는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취업이 보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뭐 늦어도 대학교 2, 3학년 때부터는 차근차근 뭐 자격증을 좀 준비하는 또 스펙을 쌓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어쨌든 자격증 있으면 뭐 유리하다거나 그런 조건들이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취준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 거잖아요. 채용 공고에 자격 조건으로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명시하는 경우가 있나요? 최근에 이제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이렇게 NCS 네. 그 기반 채용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공기업과 대기업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토익 점수나 자격증, 학벌 이런 스펙보다는 이제 직무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채용 조건으로 이제 자격증을 아예 안 보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직무 능력이 중요해지지만 그만큼 직무 관련 자격증이 이제 중요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 인사 담당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기업 10곳 중에 7곳이 채용할 때 지원자에게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필수 자격 조건으로 명시한 자격증이 아까 말씀드렸던 직무 관련 자격증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필수 자격증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실 지원자가 필수 자격증을 이제 다 준비를 못했다. 네. 이랬을 때는 기업의 한 66%, 그러니까 거의 10곳 중에 7곳이 지원자를 무조건 탈락시킨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34%는 감점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이제 자격증을 이제 명시를 해놨을 경우에는 그거를 충족을 못한 지원자에게는 호의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예요? 사실 기업들이 자격증을 필수 자격 조건으로 이제 제시하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라고 생각하는 것이었거든요. 사실 다음으로도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라서 이제 자격증을 필수 요건으로 명시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 이 자격증이 업무 역량을 이제 가늠하는 척도다 이렇게 답한 그 인사 담당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라서 예, 명시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기업 관계자들도 많았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기업에서 필수 조건으로 요구를 했을 때 해당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요 취업을 할 때 자격증이 있어서 취업에 합격을 했어요. 그 자격증을 가진 근로자가 뭐 사업주에게서 따로 혜택을 받나요? 이제 채용을 할 때부터 사실 조금 혜택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자격증을 가진 근로자가 제 사업주에게 받는 혜택을 좀 보면은 채용할 때 우대한다. 네. 이게 사실 80% 정도로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뭐 자격 수당 같은 임금 혜택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육 훈련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채용할 때 그러면 가산점을 얼마 정도 주느냐 이런 걸 좀 보면은 채용 요건에 명시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근로자에게 평균 한 3.9% 정도의 가산점을 이제 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한 5% 이상 가산점을 준다는 기업도 한 70% 가까이 됐고요. 3% 가산점을 준다는 기업도 한 10% 정도 됐으니까 한 거의 80%, 한 75% 정도는 가산점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자격증에 목숨을 걸 그렇죠.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 뭐 0.1점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 그렇죠. 이런 취업에서 3.9%, 5% 이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자격증을 꼭 필요하지 않아라고 얘기할 수가 없나. 조금은 씁쓸한,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미리 그 직업, 직무에 대해서 또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기회니까 뭐, 거기에 맞는 네. 자격증을 가지면 되는 것 같아요. 장점과 네. 단점이 두루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요, 우리나라의 자격증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걸까요, 교수님? 우리나라의 자격증은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국가 자격이라고 해서 각 부처별로 갖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네. 하나 예를 들면은 변호사, 의사, 간호사, 관세사, 회계사 이런 직종들은 각각의 부처에서 전문 자격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무조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 두 번째로는 국가기술 자격입니다. 이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네. 이거는 기술사, 기사, 기능장 뭐 다 이렇게 기술과 기능과 관련된 거와 네. 거기에다 이제 사무와 관련된 거, 서비스와 관련된 직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이 직종이 제일 많죠. 네, 네. 그 다음은 이제 민간 공인 자격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국가 공인이다, 민간 공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자격, 국가 기술 자격 그리고 이제 민간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를 국가가 대신해서 공인한다 이런 말로 네, 네. 민간 공인 자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수화 통화사, 통역사, 또 샵마스터, 뭐 실천 예술 지도사, 뭐 종이접기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직종이 네네.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뭐 자격증이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자격증이 아니라 민간 자격 등록제에 의해서 상당한 기관들이 교육을 시키고는 네. 교육 이수증을 자격증화하는 것을 반드시 민간 자격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많이 지금 네네. 우리가 많다고 하지만 많은 것이 이쪽으로 분포돼 있죠. 아까 얘기 드린 국가기술 자격은 학점 인증도 되고 그 네. 자격증을 가지면 또 국가 공무원 시험에도 가산점을 받는 그런 자격증들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기자님, 우리나라 기관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자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재 전체 자격의 숫자가 한 2만 개 정도 네. 달하거든요. 2015년 말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국가 자격은 149개고요. 국가 기술 자격은 526개예요. 네. 나머지 민간 자격이 지금 등록된 민간 자격이 17,956개. 그러니까 거의 90%에 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에서 이제 공인된 민간 자격 같은 경우는 101개 정도 됩니다. 그 지금 이 공인된 민간 자격이 101개 정도 되고요. 이것과는 별도로 관리 운영 주체가 또 외국법인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외국 자격 같은 경우는 아직 현재 정확한 숫자가 이제 파악이 안 될 정도인 상황이고요. 네. 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성별로 봐서 국가기술 자격 필기시험 응시자 추세가 어느 정도 다 되나요? 네, 이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 비율을 좀 보면요. 2003년 이후에 이 서비스 분야 응시자가 좀 줄면서 전체적인 숫자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전체 응시자가 2014년 기준으로 해서 200만 명가량 된다 그래요. 그 성별로 좀 살펴보면 여성은 80만 1000명 정도, 남성은 119만 명가량 되는 거니까 네, 네. 여성이 조금 뭐 적지만 그래도 비슷하네요. 네, 비슷한 네, 수치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남성이 39만 명 정도 더 많은 상태입니다. 전체 응시자 중에 여성 비중을 보면요. 2009년에는 44%까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2014년 기준으로는 한 40% 정도 이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저는요. 자격증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2만 개 달한다고 하니까 정말 이 중에서 뭐 찾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직업의 종류도 이 정도 되지 않았었나요? 직업이 네. 8만 개? 15,000개. 네. 저는 어디서 직업을 찾았나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 갑자기 8만 개로 제가 너무 많이 생각했나요? 네, 2만 개의 자격증 정말 굉장한 건데 너무 무분별하게 따는 건 좋지 않잖아요. 정말 네. 올바르게 자격 취득을 하는 방법, 뭐 거기 좀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요. 2만 개라는 자격증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가 자격, 국가 기술 자격, 민간 공인 자격 이 세 가지는 사실 한 10%에 해당되고 네. 나머지가 이제 다 이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각 교육기관이
자기네가 교육을 시키고 일정한 절차를 받아서 평가를 해서 자격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도 이게 남발이 하니까 등록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 안 하고 각 기관에서 마음대로 자격증을 남발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직종과 관련된 교육 훈련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또 그것이 그 분야에서 알아주는 그 명성을 갖고 있는데냐, 이거를 확실히 정보를 가지고서 그쪽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냥 비슷한 자격증도 많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뭐 15,000개, 2만 개 이러는데 자격증이 2만 개라는 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슷한 이름으로 많은 자격증을 하지만 그 속에서 가장 정통의 자격증. 네.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면 교육과정을 꼭 봐야 되고 네. 그 강사들이 어떤 수준에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보고는 선택을 해야 되죠. 그렇다고 네. 이것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격증은 네. 자기네끼리 통용되는 거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점 인증을 주거나 국가 공무원의 뭐 어떤 혜택 가산점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시장 내에서 자기네끼리 통용되는 그런 네. 자격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자격증은요 취업준비생들이 취득하는 걸로 그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경력 단절 여성들이 30대 네. 후반부터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 취득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자님 우리 여성의 연령대별로 자격증 취득 비율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 국가기술 자격 통계 연보라는 게 있어요. 이제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여성의 연령대별 자격 취득 비율을 좀 살펴보면 20대 초반을 제외하고는요. 그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꾸준히 이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여성의 자격증 취득률은 20대 초반이 30.5%. 네. 가장 높았고요. 20대 후반이 11.3%. 그리고 30대 초반은 7.5%로 급감해요. 그런데 이제 30대 후반에 들어서 취득률이 8.1%로 다시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40대 초반에는 8.6%까지 이제 오릅니다. 그 이후에는 좀 감소하는 추세고요. 그러면 교수님, 30, 40대 여성들이 이 자격증 취득률이 높아진다고 그러는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고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자격증을 취득해 놓으면 취업할 때 많은 도움도 되겠죠. 그렇죠. 네, 처음에 네. 직업을 구하는 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연해서 이 여성들을 상담하는 데 찾아가면 제일 먼저 권하는 게 교육을 받아라. 그리고 그 교육은 자격증과 연결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은 직업을 찾는데 가장 그래도 갖춰야 될 요건 중에 하나는 그 직업의 기초적인 거를 내가 갖고 있다. 이런 증명서를 갖고 있어야지만 네.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결국 그쪽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기관에서 많이 도와주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경력 단절 여성들은 뭐 그걸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자격증이 있을까요? 기자님 대부분 어떤 자격증을 취득을 하나요? 뭐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제 자격증 취득률이 되게 높아졌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좀 많이 선택하는 자격증이 직업 상담사였습니다. 여기 우리 교수님이 계시는군요. 아니 우리 교수님 계신데 어디 감히. 교수님이 만드신 거 아무리 아닌가요? 이제 네. 본인들이 이제 많이 접하는 직종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직업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눈에 띄는 게 직업과 관련된 상담을 하는 사람이 눈에 띄어서 오는 거예요. 네, 전체 자격 취득자 네. 중에 한 거의 40%가량이 직업 상담사를 취득하려고 응시를 한다고 합니다. 뒤이어서 한식조리 기능사도 있었고요. 미용사, 중식조리 기능사, 제과제빵 기능사, 뭐 컴퓨터 활용 능력, 그리고 워드 프로세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났는데요. 뭐 대부분 이제 요리 분야가 많았고 네. 이제 창업이 가능한 미용사, 그리고 사무직 재취업을 위한 오피스 관련 자격증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직업 상담사는 이렇게 많네요. 그래요? 네. 네.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자격증 준비하는데 너무나 막막한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자격증을 공부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공부하면 좋냐고요? 네. 네. 두 분 이제 직업 상담사 도전해 보세요. 어려워요. 나는 아닌 것 같아. 먼저 네. 자기가 어떤 분야로 가야 될지를 정해야 됩니다. 이걸 네네. 정하지 않고 무조건 자격증을 취득한다. 이거는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이야기는 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누구인가, 또 무엇을 좋아하는가, 또 어떤 재능이 있는가, 이 탐구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내가 가야 할 분야에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그리고 정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교육을 어디서 받을 것이냐, 이거는 HRD 넷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그 넷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있어요. 네. 그거를 서로 비교해서 그리고 자격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그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되면은 시험에 관한 많은 정보를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 반드시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고민한 다음에 자격증을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 자격증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한번 각자 어울리는 자격증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혹시 어떤 거 따고 싶으세요? 저요? 네. 플레이팅 하는, 식단 플레이팅 하는 게 저는 너무 재밌어요, 교수님. 네. 그 직업의 전문적인 용어가 뭔가요? 푸드 스타일리스트. 그렇죠. 네. 어울려요. 예. 어울려요. 어울리기만 하면 뭐예요? 거기에 관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아, 근데 멋있네요. 네. 음식은 잘 못해요, 제가. 예. 네. 그래도 상관없어요, 교수님? 아, 그거하고 상관없죠. 그건 모양을 음식 하는 거, 못 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죠? 예, 예. 예. 저는 미적인 예. 그런 감각이 있고, 네. 또 이렇게 눈으로 즐기게 해주는 그런 쪽을 하면 되니까. 제가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음식은 맛이 없어도 플레이팅을 잘 해놓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플레이팅만 딱 보고, 이러다가 딱 먹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니, 음식이야. 그 조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만들고, 네. 되게 예쁘게 그 장식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게 지금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교수님과 상담을 해보려고요. 우리 채연 씨는? 저는 사실 자격증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네, 욕심도 많아. 아유. 저는 조금 이제 도전을 해보고 싶은 게 아마 비슷할 거예요. 컬러리스트 있잖아요. 컬러리스트. 색감. 저는 저 컬러리스트 자격증 있네요. 아, 전공하셨잖아요. 예, 전공을 해서 그게 있었네요. 세상에 그 좋은 자격증을 두시고. 유효기간이 넘어갔네요. 저는 컬러리스트로 색깔 뭐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이미지? 이미지를 좀 스타일링 해주는 그런 쪽에 그래요. 관심이 많은데. 우리 같이 해봅시다. 근데 그거 제가 알아봤거든요. 네.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재미있으면 괜찮아. 본인이 하면서 재미있으면. 그거는 이렇게 뭐 정말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고. 그래요? 색채 감각 많이 필요한데 저는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동물적인 감각을 내세워서 한번 해보세요. 교수님 어떻게 괜찮을까요? 아, 좋죠. 우리 교수님은 다른 거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3D 프린터라. 와, 역시 앞서가세요. 우리하고는 수준이 다르세요. 3D 프린터 그냥 체험만 하는 건지 알았지. 우리 기자님은? 저는 아까 직업상담사. 좋습니다. 그거 보세요. 네. 교수님께 찾아가시면 그래서 좀 교수님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수제자로 아, 좀. 좋죠. 교수님이 인재가, 만드셨으니까. 인재가 들어온다면 너무 좋죠. 그렇군요. 네. 사담이지만 뭐 저희 어머니가 일기로 직업상담사 공부를 하시다가 그만두셨어요. 어렵다고. 사실 교수님은 이제 제가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우리끼리만 얘기를 해도 꽤 다양한 자격증들이 나오고 이런 건 한번 도전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또 앞으로의 일을 하는데도 유용하겠다 이런 것들이 꽤 나오네요. 네, 그렇죠. 네. 자,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연령에 제한이 없을까요, 교수님? 없죠. 네. 아이고, 그럼 나이 많이 먹고도 할 수 있어. 아니, 그래도 자격증 좋아요. 중에 연령 제한이 있는 것도 있나요? 그런 거요? 어디 있어요? 없죠. 이게 좋네요. 잘 선택한 것 같아. 네. 자격증의 원칙은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여야 됩니다. 그런 공평성 뭐 이런 것이 다 조건이 맞아야지 자격증이 나오죠. 그래서 직업 상담사도 뭐 학력이나 뭐 어떤 것도 나이 제한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자격은
네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꼭 관련 학과를 나오거나 대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없습니다. 되는 거고요. 그러면 국가공인하고 민간 자격증하고 아까 차이점을 우리 교수님이 살짝살짝 좀 비춰주시기는 했는데 좀 정리를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볼게요. 네. 국가라는 이 국가 자격증은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어디나 통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보증하는 자격증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절차와 또 미리 또 시행 공고를 합니다. 아, 1년을 다 만들어 놔서 그 절차에 따라서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뭐 대단히 아주 그 많은 단계를 거쳐서 공정하고 정확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민간 자격은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다. 네. 네. 개인이라고 하면 그 기관에서 운영하기 있는데 물론 어떤 데는 기관에서 기관끼리 모여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아까는 국가기관 이거는 개인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자격은 사실 그 통용되는 게 뭐 우리나라 전체를 통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분야에서 만약에 그 자격증이 인정되면은 통용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거고 예. 그래서 뭐 기관도요 서로 뿔뿔이 여러 갈래로 갈라 있으면요 자격증 이름도 묘하게 틀리게 해가지고 뭐 대단히 많이 이렇게 남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뭐 그 어떤 거는 국가 자격증 중에는 뭐 학점 인정이 되는 것도 있고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취득 후에 차이점들이 많이 나타나나요? 뭐 민간 자격증과 국가공인 자격증이? 그렇죠. 이 국가 자격증을 가졌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채용에 뭐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다 이거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네네. 거의. 그러니까 국가에서 통용되는 자격증이고 민간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공고상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자격이라 하는 거는 자기네끼리 통용되는 건데 그 자격증 중에서도 또 권위가 있는 자격증이 있어요. 네. 그거는 뭐 자기네끼리 이제 통용돼서 우선적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국가 거하고는 그거를 비교할 수가 없는 정도의 그런 내용입니다. 기자님, 이 민간 자격 제도가 좀 뭐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고요? 혹시나 뭐 문제점 같은 건 없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민간 자격이 최근 몇 년 새 급속도로 늘어났거든요. 뭐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 자격 수를 좀 살펴보면 2008년도에는 597개였어요. 네. 그런데 2015년 16,078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그러니까 7년 만에 27배 와. 이렇게 급증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민간 자격이 이제 무분별하게 늘어나면서 이 자격증이 혈압석 자격증으로 전락하는 이런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인데요. 네. 이제 정부가 이제 사회적 수요가 높은 우수한 민간 자격에 대해서는 이제 공인하는 공인 민간 자격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일정 횟수의 이제 검정 시행 실적이 있는 민간 자격을 정부 부처에 이제 공인을 해주는 건데요. 정부 부처에서 이 공인을 받으려면 이제 관계 기관의 조사 연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자격증의 이제 질을 높이는 데 이제 공인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록 자격을 공인 신청하는 비율이 2009년에 이제 9.9%, 그런데 2015년에는 0.4%로 이제 굉장히 하락했어요. 네. 공인을 받기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 등록만으로도 자격 수요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공인을 신청하는 비율도 낮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공인받지 않은 자격증이어도 등록 자격이라는 이 용어 때문에 그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소비자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민간 자격 관리 기관들이 이제 등록만 하고 공인 신청은 안 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럼 민간 자격증 가지고 피해도 많을 것 같은데요. 피해 사례를 좀 얘기해 주세요. 취업난이 이제 심각해지면서 그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민간 자격증 관련 피해도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한국소비자원에서 그 최근 5년 동안 그 자격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 상담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9,000건이 넘었다 그래요. 그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고재 가운데에서 가장 많았던 게 자격증 학원으로 인한 피해. 이게 가장 많았고요. 학원에서 뭐 어떻게 하나? 이제 뭐 말을
뭐 취업을 보장해 준다. 허위 과장 광고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격증 교재 관련해 가지고 품질 뭐 관련 계약 뭐 예, 이런 걸로 예. 총 틀어서 이제 그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민간 자격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매년 1,500건 이상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민간 자격 가운데 이제 국가 자격하고 명칭이 똑같거나 비슷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뭐 실제 심리 상담사 이런 네. 거 같은 경우는 명칭이 같거나 비슷한 게 275개 이렇게 많다 그럽니다. 독서 지도사 이것도 236개가 비슷하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간 자격증을 네. 취득한 사람 가운데 61%가 내 자격증이 이제 국가 자격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아. 이렇게 답했다 그래요. 그리고 17%는 취득한 자격이 어떤 종류인지도 잘 모른다. 이렇게 답했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격이 어떤 건지를 좀 제대로 알고 그러니까요.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의 문제인 것 같아. 뭐가 뭔지 모르고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마음이 급하니까 뭐 취업이 보장된다 혹은 이게 있으면 유리하다 이런 말들에 또 현혹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덮어주고 나는 책짓질하고 아유 네. 네. 그러세요. 교수님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간 자격증 중에도 또 괜찮은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민간 자격증을 잘 취득하는 방법 취득하기 전에 좀 주의해야 될 것들 이런 거 있을까요?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학원에서 하는 게 주로 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단체나 그런 데서 이제 운영하면은 공신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격증도 공신력 있게 합니다. 사실 네. 이게 등록할 때 그냥 무조건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등록하면은 거기에 하는 그 자격 검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실은 다 접수를 해서 인정을 받는 건데도 네. 그 이후에 보면은 너무나 비슷하게 왜 우리가 옆에 학문냉면 찍어놓으면 바로 옆에 우리가 원조다 뭐 그래서 또 그 다음 원조 이런 식의 그러한 그 네. 자격증 사태가 일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조를 찾는 것보다는 가장 신뢰로운 기관에서 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그리고 그것을 알아주는 그러니까 네.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교육하는 데 이제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기자님, 여성들이 자격증 취득하기 위한 교육기관도 있죠. 그리고 요즘에 뭐 국비 지원도 많이 해준다고 그러던데요. 네. 아무래도 뭐 학원들도 많지만 좀 공신력 있는 곳이 좋다고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운 곳에 여성 새로 일하기 개발센터, 뭐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 여성회관 뭐 이런 곳에서 사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곳들은 대부분 이제 교육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거나 네. 이제 무료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데 좀 구체적으로 뭐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네. 최근에 이제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 가지고 무료로 직업 교육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 신설된 자격증 취득 과정을 소개해 드리면 울산 중구 세일센터 같은 경우는 고객 지원센터 상담사 이 과정을 이제 네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제 세일센터에서는 방과후 지도사 과정 이런 것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 세일센터에서는 이제 대한치과의사협회랑 연계를 해서 치과 행정사 과정을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이 치과 행정사는 치과에서 환자 관리, 뭐 보험 청구 같은 업무를 이제 담당을 한다 그럽니다. 세일센터가 전국에 한 150개 정도 된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제 무료로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로는 직업능력 개발 계좌제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흔히 내일배움 카드제라고 하는데요. 이게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국비 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네.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 보시면 이제 그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한 이게 1인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훈련비가 지원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직업훈련 포털 그 HID.GO.KR 이쪽에 네네. 가서 보시면 정보도 얻으실 수 있고요. 그 온라인에서도 이 뭐 교육과 상담, 취업 연계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꿈날개라는 곳인데요. 네. 여기가 이제 dream.go.kr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경기도랑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 서비스예요. 이게 누구나 회원만 가입하면
뭐 자격증 교육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 과정도 있고 청소년 상담사, 뭐 직업 상담사 이렇게 한 60개 정도의 자격증 취득 교육을 현재 동영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와, 정말 좋은 정보가 많이 있었네요. 우리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요. 네. 아까 그 말씀하신 뭐 치과협회랑 같이 하고 이런 거는 일자리랑도 바로 연계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고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참 자격증이 넘쳐납니다. 이 중에서 잘 선택하고 또 자기에게 맞는 걸 잘 고르는 능력 이것도 중요할 텐데 교수님 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자격제도를 고치려면은 법령을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세월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산업사에 부합되는 그렇지 않은 자격증도 자꾸 있게 되죠. 그렇죠. 결국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NCS 결과를 가지고 과정이 수용이라고 합니다. 과정이 수용은 교육을 받고 거기서 시험을 본 걸 가지고 자격을 주겠다 이런 그 네. 취지입니다. 지금에서 정부에서 이거를 지금 국가기술 자격까지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트랙을 두 개 만들려고 지금 아주 바삐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산업 현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 학습을 시켜서 바로 현장에 투입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지만 네네. 사실 NCS도 이걸 개발해서 뭐 학습 모듈 개발하고 신직업 자격 개발하고 이것도 한 3, 4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시대에 딱 맞는 자격증이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 시대에 맞는 자격증이 이것이 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은 이런데 아까처럼 그런 속지 않는 그런 걸 가질 수 있습니다. 참 자격증 얘기를 하니까 우리 왜 취업준비생들이 이렇게 더 안쓰러워지지? 회사 뭐 취준생들 얘기 나오고 경력단절 여성들 나오면 참 많은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수요가 적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안타까움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도 들이게 되고 그렇죠. 공부도 사실 많이 해야 되잖아요. 필요 이상으로 좀 노력을 드려야 되는 또 이 바로 자격증과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몇 가지 정보를 알려드렸어요. 우선 hrd.go.kr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정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자격증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는 큐넷 홈페이지에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과연 이게 지금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강사진은 어떤 사람들인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것인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꼼꼼히 살펴보신 후에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취업하시는데 또 일을 하시는데 도움이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격증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저도 조금 새록새록 이렇게 새로운 걸 좀 해볼까 하는 도전의식도 생기고요. 난 따고야 말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네. 말씀하셨던 네. 푸드스타일리스트를 따고야 말 거야. 그 지금 이제 우리가 몇 주 진행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 것들 많이 말씀을 해보셨잖아요. 네. 어떻게 조전하고 계신가요? 생각만 하고 있죠. 일단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돼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 이채인 씨가 얼렁 시집 가가지고 애기 돌잔치 할 때 제가 그 플레이팅 다 해드릴게요. 어때요? 왜 눈만 껌뻑거리고 있지? 저 일단 자격증을 먼저 따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일단 따놓겠다니까요. 아니 제가 자격증 다른 거 한 3개 정도 따는 시간이 더. 시집 먼저 가세요. 예, 제가 이제 돌잔치 쌍은 내가 다 플레이팅 한다니까. 교수님 뭐 결혼하는데 자격증 이런 건 없죠? 아니요. 있어요? 사실 교수님 저는 개인적으로요. 결혼을 하려면 서로 간에 자격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예. 예 너는 엄마가 될 수 있는 자격증 너도 아빠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지 저 그 오래전부터 생각했거든요. 준비 수준까지. 난 능력이 되는지 검사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일단 컬러리스트 자격증을 따야 되고요. 결혼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야 되고 아이 부모가 될 수 있는지 자격증을 그렇지. 따야 되고 요즘 취준생들로 치자면 취업 준비 위한 자격증도 따야 되고 아유 갈 길이 멉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교수님, 기자님과 함께 우리나라 자격증 운영 및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말 생각보다 많은 자격증들이 있고요. 또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점에 참 놀란 시간이었습니다. 네.
교수님, 우리 자격증 취득해야 될까 말까 고민하는 여성도 많을 텐데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자격을 취득한다는 거는 그 분야에서 일을 해야 그 자격증이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격증이 나한테 맞는 건지 또 연관이 있는 건지 그 연관과 관련된 직업과 나하고 맞는 건지 이렇게 고민을 해서 결정해야 되죠. 왜 그러냐. 네. 이 자격증 취득은 앞으로 10년간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 그 바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모두들 이제 자격증 따보겠다. 이채연 씨도 이제 부지런히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 기자님 어떠셨습니까? 저도 뭐 자격증이 많지를 않아서 말씀을 기본적인 운전면허증 먼저 따세요 지금. 운전면허를 한번 도전을 해보고. 네. 사실 직업상담사. 뭐 네, 직업상담사도 도전을 한번 해보는 걸 고려해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사실 자격증이 이제 취업을 보장하진 않더라도 취업을 위한 첫 발걸음일 수 있잖아요. 네. 첫 발걸음을 뗀 후에는 경험을 쌓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격증 관련 좀 경험도 쌓고. 사실 그러면서 자신의 새로운 적성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허증, 운전면허증 꼭 따세요. 직무에 꼭 필요하. 네, 기동력 필요합니다. 네. 네. 오늘 자격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격증 자체가 물론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분야, 자신의 직무에 맞는 것을 미리 경험을 해보고 공부를 해본다는 점에서는 참 유용할 것 같은데요. 대신에 모든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기자님,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여성들의 올바른 자격증 취득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과 함께 돌아올 텐데요. 내일 어떤 내용이죠? 네, 내일 역시 조 팀장님하고 교수님과 함께 두 분을 모시고 여성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올바른 자격증을 취득하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네. 예정입니다. 다양한 자격증 정보도 공유할 수 있으니까 함께해 주시길 바라요. 네, 내일은요 정말 현실적으로 찾아볼 네.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들고 올 테니까요. 내일도 함께해 주시고요. 하버드대학교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못 가봤는데 네. 네, 그 하버드대학교 도서관 벽보에 이런 명언이 붙어있다고 해요. 인간의 정신과 육체는 쓰면 쓸수록 강해진다. 네.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해요. 실제로요, 머리를 많이 쓰면 뇌세포 노화가 느리고요. 또 뇌세포의 연결고리도 복잡해진다고 하는데 공부할 때 물론 힘들지요. 하지만 그 어려움은 잠깐이지만 성공한 후의 즐거움은 정말 평생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먹은 일을 일단 시작했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여성분들 포기란 없습니다. 자, 그녀들을 위한 그녀가 돌아왔다는 항상 여러분들의 노력에 응원을 할게요. 네, 네. 그 응원과 함께 저희 인사드릴까요? 그럴까요?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